오늘 우리가 나가는 부분 준동사라는데 이 이름 자체가 그닥 예쁘진 않죠? 준동사라는 말은 말 그대로 동사처럼 생겼는데 동사가 아니라는 말이 준이에요. 한자어로 준자가 뭐냐면요. 우리가 왜 국어로 만약 짧은 글쓰기 한다면 그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 100만 원 상당의 준하는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그 준이 무슨 말이야? 대충 그 정도 수준이란 뜻이에요. 그게 준이에요. 그러니까 준동사라는 거는 동사의 버금가지만 동사는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동사 형태에다가 앞에다가 to를 붙였거나 또는 동사에다가 ing거나 또는 동사에 ed를 붙여놓은 상태인데 생긴 모양만 보면 동사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동사의 수준에 육박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실제 하는 역할은 동사가 하는 것만 싹 빼고 해요. 동사가 하는 역할 빼고 나면 뭘 해요? 나머지 모든 역할? 명사, 형용사, 부사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부정사, 즉, 투부정사가 하는 역할이 가장 다양해요. 명사적인 용법에서 시작한다면, 명사, 형용사, 부사 얘기했을 때, 명사는 문장에서 주어나 보어나 목적어 역할을 한다는 얘기겠죠. 그쵸? 자, 그런데 투부정사가 주어랑 보어를 함에 있어서는 상관이 없어요. 거침이 없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 이걸 써도 되나 안 되나 고민할 필요가 없단 얘기예요. 다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적어 할수 있다면서요? 라고 얘기했지만, 원투니까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쓴 거예요. 왜? 여기 프린트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어만 따져야 돼요. 얘가 목적어를 투부정사로 쓰는 애니까, 그래. 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를 들면은, 내가 지금 이거 하는 것을 좋아한다 라는 말이 있죠. 좋아하다 라는 like가 있고, 또 좋아서 즐겨 하다라는 enjoy가 있지만, 내가 원하는 거랑 다 왠지 좋아한다는 느낌을 가진 동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want는 투부정사만 되고, like는 투부정사 동명사 둘다 되고, enjoy는 동명사만 되고, 그러니까 결국 다 좋다는 거잖아요. 그래도 어떡해. 어쩔 수가 없어. 얘네가 친한 애들이 따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 형태를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사 형태인 이 단어에 to를 붙였을 경우에 동사가 아닌 갑자기 주어 역할하는 명사를 만들 수가 있지만 주어나 보어 역할은 아무래도 그냥 평안하게 하시면 돼요. 목적어만 동사를 좀 챙겨서 해야 된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투부정사인 경우 대체적으로 앞에 가주어를 쓰고 뒤에 뺀다고 했지만 요즘은 꼭 그렇지도 않아요. 요즘 나오는 트렌디한 지문을 보면은 굉장히 긴 문장에서 주어가 한 줄이 넘어가요. 그런데도 투부정사인 한줄 넘는 주어를 그냥 앞에 쓰는 경우들도 자주 보여요. 그러니까 일반적이라고 했던 것도 상당히 예전 얘기고, 그다음에 저렇게 안 쓰면 어법상 틀린 것도 아니에요. 다만 가주어를 쓰는 문장의 구조 자체는 볼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부정사가 형용사처럼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투부정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 형용사는 여기다 한번 펼칠까요? 명사를 수식한다. 자, 일단 좀 특이한 구조가 있는데,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를 쓰는 구조가 있다. 그래서 뒤에 여러 가지 예정, 의무, 가능, 운명, 의도 등을 표현한다는 건데, 그럼 저걸 어떻게 구별하느냐라고 하는데, 그냥 적당히 하시면 돼요. 적당하다는 건 상황상. 왜? 예를 들면 그 여자는 올 봄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 대충 뭐올 봄이라는 그 미래에 할 예정이겠구나, 이런 느낌이겠죠. 그쵸? 아래쪽에서는 you are stay. 넌 여기 머무른다. 근데 until return.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에 머물러야 된다라는 거겠죠. 이런 경우에 의무가 더 자연스럽겠죠. 그러니까 정황상 대충 매끄럽게 하시면 되지. 딱 규칙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다. 자, 근데 아래쪽에 여긴 현관펜 치셔야 돼요. 어디냐면 현관펜은 명사, 투부정사, 전치사. 자, 이거는 시험에서도 종종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옆에 요 오른쪽 공간에다 잠깐만 쓸게요. 만약에 투부정사를 쓰는데 투부정사 자체를 to right라고 써봅시다. 이거 하나를 고정으로 일단 쓰고 시작할게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현관펜에 이렇게 쳐놓을게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필기를 할 거냐면 앞부분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똑같이 투부정사인 to right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데 앞쪽에 꾸며주는 명사가 만약에 a letter예요. 자, 그럼 내가 써야 할 편지 이렇게 되면은 그냥 쓰다의 목적어가 a letter니까 이런 경우에 뒤에 전치사가 없어도 되죠. 그런데 앞에가 만약에 a pen이에요.
이런 펜을 쓰는 건 아니잖아요. 펜으로 쓰는 거죠. 이러면 뒤에 with를 붙여야겠죠. With a pen. 펜을 가지고 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한테 이거 뭐 좀 쓰려고 그러니까 펜 좀 주세요. 그러면은 Can you give me a pen to write with?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앞에가 paper야, 종이야. 종이라면은 종이를 우리가 깔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to write on 이렇게 쓰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번엔 전혀 다른 거, 예를 들면 토픽 이런 거 해볼까요? 토픽이라는 건 토픽, 팀, 주제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내가 어떤 주제에 관하여 쓰다 이렇게 되겠죠? about 같은 전치사가 적당하겠죠? 그러니까 나한테 뭐 글 쓸만한 토픽 같은 거 하나 알려줘. 그럼 tell me a topic to write about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전치사가 없을 수도 있다. write의 목적어면. 그렇지만 write를 자동사로 썼는데 뒤에 각각 전치사가 앞에가 뭘 꾸며주냐에 따라 다르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치사 문제는 좀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아래쪽에 내려가 볼게요. 자,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부사랑 같이 쓰인다. 그래서 아래쪽 형광펜 여기다 쳐야겠네요. 목적, 원인, 판단, 근거, 조건, 결과. 근데 대부분 고등학교 시험지에서 나오는 용법은 이 목적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나타내는 문장을 아래쪽에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요 구간에 있었죠? To avoid the traffic jam. 즉, I took the subway. 난 지하철을 탔어요. 왜냐하면 이 트래픽 잼을 피하기 위해서요. 교통이 혼잡한 걸 피하기 위해서요. 이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건 우리가 사실은 이게 투부정사의 부사정법인 걸 모르고 어려서 더 말로는 굉장히 많이 했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떻게 써요? Glad to see you. Nice to meet you. 이런 거 많이 했죠?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Glad to have you back 하면은 I'm glad. 내가 왜 기뻐? 뒤쪽에 있는 투부정사가 기쁨의 원인인 거예요. 널 다시 만나서, 이제 널 다시 돌려받아서란 얘기예요. 그쵸? 아래쪽 문장은 she must be crazy. must란 조동사 때문에 해서 이렇게 해야 돼요. must가 뭐야? 뭐뭐임에 분명하다란 얘기야. 저 여자 분명히 미쳤어. 왜? 아니 저런 걸 믿다니 말이야. 뭐뭐 하다니 라고 이렇게 해석되면은 대체적으로 이유나 판단의 근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부정사 용법은 이렇게 된다라는 걸 보고요. 자, 그리고 다음 오른쪽 페이지 한번 볼게요. 42페이지 보시면. 그런데 이 to 부정사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준동사예요. 그러니까 원래 동사가 가지는 성질이죠. 여기 나와 있는 주어, 시제, 태라는 것은 굉장히 지극히 동사적 성질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먼저 배웠던 게 뭐예요? 여러분들 여기 오기 전까지 했던 게 제일 첫 주에는 문장에서 주어랑 동사가 어떤 식으로 형태를 이루는지에 대한 문장 구조. 그 다음에 시제 배웠었죠? 여기가 현재 시제가 올지 과거 시제가 올지 등등. 그 다음에 했던 게 수동태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동사 얘기였거든? 근데 그 동사의 모든 요소가 투부정사라는 준동사에도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얘도 동사니까. 자, 그러면은 주어는 어떻게 써주느냐라는 얘기예요. 투부정사의 주어는 여기 형광펜 칠까요? 바로 의미상의 주어라는 데 형광펜 칠게요. 투부정사는 의미상의 주어라는 걸 써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앞에 대체적 뭘 쓰냐면 여기 for 플러스 목적격을 쓴다의 형광펜 먼저 쳐볼게요. 그런데 아래줄에 of 플러스 목적격에도 형광펜을 먼저 치는데 자, 이건 언제 쓰냐면 요 아래다가 필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화살표를 내렸는데 여기만 잠깐 확대해 볼게요. 사람에 대한 어떤 사람에 대한 칭찬을 하거나 아니면은 비난의 형용사를 쓰고 나서 그 뒤에는 of 플러스 목적격을 쓰고 그리고 나서 투부정사를 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of를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는 형용사. 한글의 속성 뭐가 있을까요? 너 참 착하다, 예의 바르다, 똑똑하다, 현명하다 이런 거. 근데 비난하는 건 너 참 나쁘다, 멍청하다, 무례하다, 잔인하다 이런 거. 이런 형용사가 오면은 뒤에 of를 쓰고요. 그러려면 앞에 있는 형용사를 알아봐야겠죠, 그쵸? 단순 착하다 이런 거 말고. 자, 그래서 of 플러스 목적격을 쓰는 경우를 아래쪽 예문을 잠깐 볼게요. 두 개를 비교해보자면 자, 아래쪽 여기 예문 중에서 it was, it's possible, 가능하다. 그런데 너라는 목적어가, 여기 있는 의미상의 주어가 to finish the work in time이죠. 즉, 네가 시간 안에 일을 끝낼 수 있어 이런 얘기예요. 근데 끝낼 수 없잖아요, impossible. 그러니까 끝낸다는 건 불가능하다. 근데 이거는
그 일 자체가 엄청 힘든가 보지. 그러니까 네가 그걸 끝내는 건 불가능해 라는 어떤 일의 현상을 말하는 거지 너에 대해서 욕하거나 하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건 그냥 impossible 뒤에 for 쓰는 거예요. 그런데 the rule was 여기다 쓰고 나서 아래쪽 여기다 it was kind 이 kind를 보세요. 네가 그 사람을 도와준 거는 참 착한 일이었어 이렇게 되죠? 이럴 때는 칭찬했기 때문에 of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의미상의 주어를 쓰는 건 언제 쓰는 거냐? 지금 이 문장에서 만약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잠깐만 지워볼게요. 이게 없다고 치세요. 자, 그러면 to finish the work in time 그 일을 끝내는 건 불가능해 이런 뭐야? 그냥 누구나 그걸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저건 아무도 못해 이런 얘기죠. 주어가 없다는 얘기는 도대체 to finish를 누가 하건 간에 이건 불가능해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봤더니 저거는 숙련자들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면은 오히려 저거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은 할 것 같아. 근데 아, 나는 못할 것 같아. 그럼 나만 못할 것 같단 말이야 만약에? 그럴 때 쓰는 거야. It's impossible for me to finish. 그러면은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못해. 난 저런 거 못하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콕 집어서 저 뒤에 있는 걸 누가 한다는 건지 명시가 필요할 때에 의미상의 주어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래쪽에 내려가서 여기 시제 표현을 잠깐 볼게요. 시제는 우리가 이미 봤어요. 좀 아까 수동태 문장 여러분이 써낸 건 잠깐 봤는데 좀 쓴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어요. 자, 여기 잠깐 형광펜 여기다 칠까요? To have had.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to 부정사는 일반적으로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에요. 근데 우리가 수동태 바꿀 때 to 동사 원형 쓸 때가 있었고 to 다음에 have pp를 쓸 때가 있었죠. 자, 그건 언제 그랬냐면 동사의 시제가 다를 때, 즉 문장에서 만약에 봤을 때 기본적으로 그 문장의 동사는 여기는 m이에요. 즉 현재 시제죠. 그런데 이 m보다 뒤에 나와 있는 have this talk with you 너랑 이 대화를 나눈다라는 일이 더 먼저 일어났다라는 걸 말하려면 뒤에가 to have pp를 쓴 거예요. 즉 이런 말은 언제 하겠어요? 같은 말이라도 내가 만약에 누구랑 대화를 하러 왔어. 아니면은 내가 기자 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랑 인터뷰 하러 왔어. 되게 유명한 사람이랑 드디어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된 거야. 그래서 당신과 얘기를 하게 돼서 너무 기뻐요 라고 하면 뭐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I am happy to have this talk with you가 더 자연스럽죠. 왜? 이제 막 만나서 이제 말을 하련참이니까 이런 대화를 하게 돼서 기뻐요 라고 하겠죠. 그런데 인터뷰 다 끝나고 한 3시간쯤 인터뷰하고 집에 가려는 참이야. 대화는 끝났어. 자, 그런 참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 아, 오늘 이렇게 대화해서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제가 기쁜데요. 이런 대화를 아까부터 지금까지 했기 때문에 기쁜 거겠죠. 이미 대화는 다 끝났고. 그럴 때라면 내가 지금 기쁜데 대화는 아까부터 해서 이미 종료 상태라면 to have had를 쓰겠죠. 이해되죠? 자, 그래서 to have pp를 쓰는 시점은 앞에 있는 문장 전체 동사 시점을 기준으로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위에 형광펜으로 그걸 한번 표시를 정리합시다. 여기다가 본동사보다 이전의 때를 나타낼 때 to have pp다. 자, 그럼 아래쪽을 기준으로 본다면 본동사에다 동그라미 치고 아래쪽에 m. 그 다음에 이전이라는 것은 즉 뒤에 나온 to have pp라는 게 had라는 과거 시제를 의미했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나온 건 우리가 오늘 열심히 했던 바로 그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아래쪽에 보면은 여기에 만약에 to 다음에 만약에 admire 이렇게 고르고 둘 중에 하나 골라 그러면은 뭘 고르냐 이거예요. 문제 푸는 방식은 똑같죠. 뭐가? admire 이란 동사는 누구누구를 존경하다인데 왜 뒤에 여기 목적어인 누구누리를 없어? 그러면 능동이 안 되겠네. 수동태가 답이겠네. 원리는 똑같죠. 그러니까 여성들은 존중받는 것을 좋아한다 라고 해서 수동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능동태랑 수동태에 대한 문제는 결국 수동태 원리 원칙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뒤로 넘어가셔서 뒤쪽에 있는 건 지금 바로 고르세요. 43페이지 지금 하세요. 자, 1번부터 일단 답 먼저 봅시다. 1번부터 볼게요. 앞에 있는 형용사를 구분을 못해서 틀린 사람도 있어요. 내추럴하면 이거 당연한 이런 얘기예요. 누구에 대한 칭찬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for이겠죠 뭐. 애기들이 우는 거 당연하다 이런 얘기예요. 2번 이건 좀 중요해요. 뒤에 줄을 먼저 치세요. 뒤에 여기 when he was young 여기다 치세요.
뒤에 시간을 나타낸 말이 과거예요. 그가 젊었을 때에. 근데 젊었을 때 유명한 배우다라는 건데 여기다 비를 쓰면 안 되지. 왜? 앞에가 시제가 현재 시제인데 뒤에다가 똑같이 비를 쓰면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유명한 배우라는 얘기잖아? 근데 뒤에는 뭐예요? When he was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였겠어? 옛날에 유명한 배우였었겠죠. 그러니까 실제 대절이었을 땐 he was a famous popular actor 하겠지,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볼까요? 3번은 자 뭔가를 치료하다 라는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네? 그럼 수동 되겠지.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으로 옮겨졌다. 4번 뒤를 보니까 before 여기다가 줄칠까요? 그 사람은 전에 그 병원에 있었다 라고 여겨졌습니다. 선생님 앞에 과거잖아요. 이게 무슨 상관이야? 이것보다 어쨌거나 이전에 그랬단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뒤도 have been. 5번에 this pills. 자 이거는 잘못 썼네요. this라고 쓰면 안 돼요. 이거 these라고 써야 돼요. 고치세요. 앞에가 this를 쓰면 안 돼요. pills 알약들이 복수형이니까 지시형용사도 복수형 써야 돼. These pills are 그래야 돼요. 자 근데 그 약은 어떻게 해야 돼? 사람이 약을 먹는 거니까 약의 입장에선 복용되는 거죠. 하루에 3번. 6번에서 could not but 동사 원형. 얘는 옆에 뜻을 좀 쓰셔야 돼요. 현관편에 여기까지 묶어서 이렇게 치시고요. 이게 만약에 could not 다음에 but이 아니라 help가 들어갔었으면은 admitting이에요. 둘 다 무슨 뜻이냐면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없었다겠네요. 여기선 과거 시제니까. 뭐뭐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바꿔 말하면 이거 할 수밖에 없었다. 자, 2번 볼게요. 7번. 7번에서는 set to 그 다음에 뒤에 for a long time 여기가 시제의 근거예요. 그 여자가 지금 이야기 되어진다. 동사는 현재인데 뒤를 보니까 오랫동안이라는 거 보니까 미국에서 공부한 건 지금 현재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죠? 시간이 이전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to have studied. 8번 이 단어 뜻 아는 사람 thoughtful 아는 사람 사려 깊은 맞아요. 사려 깊은 동의어도 하나 쓰세요. considerate예요. considerate. 자 이거는 단어 잠깐만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어휘서 떠는 반이니까 여러분 동사 consider이 원래 뭔가를 생각하다 고려하다죠. 그쵸? 근데 여기서 파생된 형용사가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이쪽이고요. 하나는 이쪽에 쓸 considerable이에요. Rubble. 자 그럼 뜻이 어떻게 되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consider는 고려하고 생각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의 입장을 고려해준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considerate는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의 성질을 나타내요. 누군가 입장과 처지를 고려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런 걸 사려깊게 헤아리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참 괜찮은 사람을 말하는 칭찬의 형용사죠. 그러니까 답은 일단 of예요. 그런데 considerable은 뭐야? 생각하다 고려하다인데 고려를 할 수 있는 이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뭐야? 어떤 건 너무 조금 해서 아이 걔는 별로 생각 안 해도 돼. 야 그딴 건 생각 안 해도 돼. 안 쳐도 돼. 무시해도 돼. 그치만 이거는 좀 고려해 볼 만한 요소지. 예를 들면 여기 10명의 학생인데 10명의 학생들 중에서 9명이 다 그 문제 심각하다고 봐. 그럼 9라는 숫자는 고려를 할 수 있을 숫자지. 고려를 해 볼 만한 숫자지. 무시할 만한 숫자는 아니고. 그래서 considerable은 상당한. 그래서 숫자 앞에 쓰면 꽤 많은, 꽤 큰 이라는 의미도 가져요. 두 개가 방향성이 같은 동사에서 나왔지만 달라지죠. 그쵸? 그래서 실제 나중에 시험 문제 나오면 어떻게 나오느냐? 학생들이 대충 앞자리가 비슷하면 비슷한 나오는 줄 안단 말이야. 그랬을 때에 학교에서는 만약 이 자리가 considerate가 있던 자리예요. 그러면은 이 자리를 considerable로 바꿔놓고 나서 밑줄 이렇게 써놔. 본문에서 쓰인 단어 중에 문맥상 잘못된 걸 그래요. 그러면은 저렇게 생긴 걸 본 적 있단 말이야. 어디선가 비슷한 걸. 그러면 넘어가는 거죠. 괜찮다라고. 그렇게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자, 아래쪽에 가볼게요. I have no money인데 뒤에 with가 왜 있어야 돼요? 앞에 돈을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Buy a car with money니까 with. 10번에서 he ordered a book인데 책은 집으로 가져와지는 거죠. To be brought예요. 여러분 동사 3단 변화 가끔 틀린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볼 때 자주 보세요. 그러니까 쓸 때 가끔 틀린 사람들 있거든요. 내가 아까도 봤는데 예를 들면 teach 과거형 이런 거 틀린 사람도 있더라고요. teach의 과거형을 think의 과거형과 구별이 안 되면 안 돼요. T-A-U-G-H-T인데 T, think는 thought죠 또.
근데 이도 저도 아닌 뭘 써놨냐면 티치 옆에다가 막 토우트 막 이렇게 써놨다고. 내가 눈을 의심했어. 얘는 이걸 쓴 걸까 이걸 쓴 걸까 이렇게 생각했다고. 뭔지 알죠? 그러니까 뭐 이상한 거 쓰면 안 돼요. 학생들 중에도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가르치는 애들이 자꾸 편마해서 미안한 얘기인데 정말 공부에 때를 놓친 애들이 있는 거야. 싱쌩성 맞지? 링랭롱 맞지? 그 다음에 브링브랭브렁 이런 데니까. 그럼 진짜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걔를 데리고. 수원 수투 빡세게 공부하고 있는 이과 고등학교 2학년 생을 데리고 동사 3단 변화표를 주고 외워야 돼? 시간 없어. 무슨 일인지 알겠어요? 할 수 있을 때 해야 돼요. 알겠죠? 지금 해놓으세요. 11번. 자, 11번은 엄마가 나를 그랬어요. 자, 사역동사가 나왔네. 그럼 동사 원형이 목적격 보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take. 12번 ask for 그랬어요. 자, ask가요 이 for 뒤에 파슬 소포가 그 다음에 to be sent 배달되어지게끔 했다 요청했다는 얘기죠. 그쵸? 근데 왜 for가 들어갔느냐 이건 좀 달라요. ask는 사람 뒤에다 to 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를 쓸 수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내가 부탁했어요 라고 쓸 수 있어요. 어떤 남자더러 to send the parcel 이렇게 쓸 수 있죠. 그 소포를 to my home 집으로 보내달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럼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야? 목적어에게 to 부정사 해달라고 목적격 보호를 쓰면서 요청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부탁했어요. 그 남자한테 그 소포 좀 우리 집에 보내달라고. 그렇지만 이번엔 뭐야? 내가 ask for은 두 단어 묶어서 한꺼번에 뭔가를 요청하다라는 단어고 그런데 그 소포를 요청한 거예요. 소포 부탁한 거야. 야 소포 좀 맡길게. 근데 어떻게 되는 소포야? 보내지는 소포 이렇게 된 거죠. 그 투비입니다. 자 뒤에 넘어가 볼게요. 뒷페이지 가보시면 자 이제 준동사에서 다른 형태 원형 부정사 즉 우리가 보통 동사 원형이라고 말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원형 부정사라는 게 어법상의 용어고요. 자 원형 부정사라는 거는 우리가 그동안 봤어요. 언제? 지각동사의 목적격 보호 사역동사의 목적격 보호였던 거죠. 자 근데 이거는 아래쪽에 마지막 3번만 잠깐 볼게요. 여기 현관판에 여기에 not to 부정사에다가 쓸게요. 자 이거는 문장 구조 두 개를 좀 비교할 필요가 있어서 아래다 두 문장만 쓸게요. I 다음에 did not decide to go there 과 I decided not to go there 이 두 문장을 좀 비교해 보려는 참입니다. 실제 학교에서 영작하라고 줬는데 단어를 준 거예요. 난 가지 않기로 했다.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랬어요. 근데 안 가는 거잖아. 근데 결정했다는 단어는 알겠고 학생은 이렇게 생각한 거야. 안 가는 거니까 어쨌거나 나쁜 쪽, 부정 쪽이니까 부정어를 써서 동사를 붙여주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위에 문장을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위에 문장은 가겠다라는 것을 결정하진 안 왔어. 그럼 얘는 앞으로 갈 수도 있겠죠. 자, 난 간다고 결정하진 않았어. 그렇다고 또 안 간다고 결정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밑에 건 뭐야? 안 가는 쪽을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얘는 둘 중 하나 정해진 거고 두 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차피 똑같이 있는 단어들을 이리저리 뒤죽박죽 낯을 엿다 붙이고 엿다 붙이면 마찬가지 아니에요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달라집니다. 페이지 넘겨보세요. 뒤로 넘어가셔서 뒤쪽에서 여긴 뒤에 수동에서 안 풀어도 될 것 같아요. 뒤에서 풀어오세요. 풀어오시는데 하나 넘기세요. 이제 동명사 파트 갑시다. 뒤에 넘겨서 49페이지를 일단 볼게요. 49페이지 49페이지에 준동사 동명사 기능이라고 있는데 자 이번 동명사는 이름에서 알려져 있겠지만 이미 뭐야? 얘는 이거밖에 못해요. 명사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역할은 아까 부정사처럼 뭐 명사, 형용사, 부사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얘는 오로지 명사. 그런데 명사만 할 거면 수부정사 명사 좋은 것만 쓰지 얘가 왜 필요할까? 자 혹시 수부정사가 못하는데 동명사만 하는 거 뭔지 아는 사람? 수부정사는 못하는데 동명사만 할 줄 아는 거. 투부정사도 명사전법 있고
동명사는 원래 명사야. 같은 명사인데 투부정사가 못하는 게 있어요. 바로 땡땡땡의 목적어. 전치사예요. 무슨 얘기냐면 다른 투부정사 같은 경우에는 전치사, 뭐 in이거나 of거나 by거나 심지어는 to란 전치사도 있잖아. 그럼 생각해봐. to 뒤에 투부정사 웃기잖아. 안 써요. 자, 그걸 알려주는 예문이 하나 있어서 이 자리에다 쓸게요. 여러분이 아는 동사일 텐데 아마 prefer라는 동사 무슨 뜻이에요? prefer. 선호하다. 나는 선호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난 원래 운전하는 것보다 걷는 게 좋아. 이랬어요. 그럼 여기다가 그냥 나 걷는 걸 좋아해. I prefer to walk라고 쓰면 돼요. 걷는 걸 더 좋아한다는 말이면 to walk 자리에 walking을 써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prefer는요, 뭐뭐보다 라는 자리에다가 뭘 쓰냐면 전치사 to를 써요. 그러면 내가 하려는 말이 나 운전하는 것보다 걷는 걸 좋아해. 그럼 뒷자리에다가 앞에다가 내가 만약에 prefer 다음에 to walk 된다면서요. 그래서 walk를 썼어. 근데 비교 대상끼리는 얘랑 쟤 두 개를 비교하는 거면 운전하는 것보다 걷는 거를 좋아해. 그러면 비교하는 애들끼리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어야 돼. 즉 투부정사면 투부정사, 동명사면 동명사여야 돼. 여기 투부정사면 뒤에다가 이거 쓰지 마. to drive 쓰겠죠. 그쵸? 헐 투투 이렇게 안 쓰려는 거야. 그래서 유일하게 prefer는 투부정사, 동명사에 모두 목적으로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뭐보다라는 말을 써줄 때에만 driving 동명사를 써주고 앞쪽에 walking 한 가지만 써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I prefer walking to driving. 그러니까 결국 뭐다? 투부정사는 전치사에 목적을 하지 못하지만 동명사는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또 질문. 동명사는 동사에 ing만 붙이면 만들어요. 그럼 얘 자체가 명사인데 그럼 구별을 해봅시다. develop이란 동사가 있어요. 발전시키다, 개발하다 해요. 얘 명사형 아는 사람. development가 명사 형태예요.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 파생을 외운다는 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한 단어가 새끼 쳐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번식시키다 힘들게 하지? 얘를 힘들게 외웠어. 그렇다면 너무 허무하게 에라? ing만 붙여도 명사래. 그러면 난 쟤를 왜 외운 거야 도대체가. 그쵸? 근데 쓰임새가 약간 달라요. 예를 들면 뭔가를 개발하다 라는 이 타동사를 가지고 자리를 만드는데 새로운 기술의 개발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동명사는 그냥 developing a new technology 이러면 돼요. 그렇지만 개발이란 명사는 저렇게 쓸 수가 없죠. 앞에 수식을 받았으니 정관사 더를 붙여주고 the development of a new technology 라고 써야 되죠. 자, 그래서 그냥 명사를 쓰는 것과 동명사를 쓰는 거는 모양새가 달라요. 왜? 아, 실제 동사였던 게 명사된 거니까 원래 동사 쓰던 습관 그대로 뒤에다가 그냥 바로 목적어로 연결하는구나. 꼬리를 ing를 붙였는데도 지가 여전히 동사인 줄 아네? 뒤에 목적어로 달고 다니네? 그렇지만 development은 그렇게 못해요. 얘는 명사기 때문에 뒤에 of를 쓰지 않으면 다른 명사를 연결시킬 수가 없다라는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동명사는 결국 명사를 하니까 이건 나머지는 구별하시면 되는데 자,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거 문장을 잠깐 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자, 각 문장을 동명사는 절로 쓰라고 했고 절은 동명사로 다시 쓰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래쪽에 나와 있는 모든 접속사 대절은 다 목적어절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he insists 그가 주장했다 뒤에 이만큼이 목적어죠. 자기가 그 요금 고지서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그러면 insist 뒤에는 동명사를 목적어를 쓸 수 있어요. 대신 얜 전치사 on이 써줘야 돼요. 그럼 on paying the bill이라고 쓰면 되죠. 자, be sure인 경우에는요 of를 쓴 다음에 역시 전치사 뒤에 동명사인 passing을 쓰면 자기가 시험에 합격할 것을 확신합니다 라는 뜻이 돼요. be proud that도 뭔가를 자랑스러워 하다지만 be proud of 다음에 동사를 써도 돼요. 자, 그러면 뒤에 동사가 뭐야? got이죠. 자, 이게 문제예요. 자, 동사 시제가 바뀌었어요. 지금 자랑스러워. 근데 높은 점수를 받은 건 전이죠. 그러니까 그냥 getting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 눈치채겠지만 뭔가 시제가 다른 건 다 뭐가 들어가지?
have pp가 들어가죠. 그래서 동명사도 having, gotten을 써요. 여기다 답을 쓰시고 현관펜을 이렇게 쳐주세요. 왜 having, gotten이 답이었나 봤더니 근거는 뭐였어요? is랑 got이었죠. 결국 동명사도 원칙은 하나였던 거예요. 투부정사를 쓸 때와 동명사를 쓸 때가 원칙이 같았다. 자, 그랬다는 얘기예요. 4번 봅시다. be ashamed 다음에 대절을 쓰기도 하는데 전치사 of 다음에 목적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다 of를 한번 써볼게요. of를 쓰고 자, 얘도 시제가 앞에 was, 뒤에는 had, worn이에요. worn은 where, 입다 라는 동사의 과거분사 형태예요. 근데 그래서 너무 부끄러웠던 거야. 왜 자기가 그렇게 옛날에 낡은 옷을 입었었다는 게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뒤에 나와 있는 게 과거 완료, 더 먼저 시제니까 역시 having, worn을 쓰겠죠. 자, 그래서 시제는 계속 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시제 간신히 힘들게 공부하고 넘겼으니까, 수동태도 끝났으니까 이제 분사 넘어가면 상관없을 것 같죠? 아니지. 과거랑 과거 완료를 봤을 때 과거 완료가 이전 시제라는 걸 모르면 여기다 완료 형태의 동명사 쓴다는 걸 계속 구별을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시제건 수동태건 자기가 아직 제대로 안 잡힐 수는 꼭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afraid도 마찬가지로 of 뒤에다가 목적어를 쓰는데 이번엔 좀 달라요. 자, 뭐가 다른지 알겠는 사람? 뭐가 다를까? 맞아요. 네, 맞아요. 숨은 그림 찾기, 다른 그림 찾기. she, he, friends. 다르죠? 그러니까 of 뒤에 그냥 discovering 이렇게 쓰기에는 discover하는 주체가 friends네. 여기서 이제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써줘야 돼요. 친구들이라는 이 주어를 써주어야 되는데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apostrophe를 달아주는 걸로 친구들의라는 소유격을 달아줘도 되고, 그치만 지금 뒤에 나올 동명사 discovering 자체가 앞에 나와 있는 전치사에 대한 목적어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friends만 써도 괜찮아요. 그래서 his friends도 가능하다라고 밑에다 쓸게요. his friends 두 가지가 다 가능하고 discovering his forces죠. 그럼 그 사람 두려워했습니다. 자기 친구들이 자신의 문제점을 밝혀낼까봐. 6번 볼게요. he was not aware. 마찬가지로 두 개가 복합됐어요. 이번엔 뭐야? 주어도 달라, 시제도 달라. 이제 한번 뭉쳐보자는 얘기죠. 그쵸? 자, 주어가 다른 건 어떻게 써요? she를 써야 되는데 aware of 뒤에 의미상의 좀 소유격이에요. she에 대한 소유격? her. 그리고 여기서 지금 had been 과거 완료니까 앞에 과거보다 이전 시제. 그러니까 그냥 동명사 being이 아니라 having been. 자, 7번 볼게요. Do you think there is any possibility인데 자, 이제는 전치사가 있는 요 부분을 대절로 고치는 거예요.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니 근데 여러분 잘 볼래요? 뒤를 보면 it's raining이라고 소유격이 붙어 있어요. 왜? 원래 비가 내린다 할 때 비가 오다 it is raining이라고 비인칭 주어를 쓰죠. 그렇기 때문에 뒷부분은 어떻게 쓰는 게 맞냐면 동격의 접속사 that을 쓰고 나서 it 그 다음에 will rain 이라고 쓰는 게 맞아요. 아직 오지 않는 건데 앞으로 올 가능성이 있냐라는 거니까. 8번 볼게요. The coach was sure of 인데요. 코치가 확신했던 것은 무엇이냐? his team 인데 자기 팀이라는 주체가 이긴다. 알고 봤더니 his team이 winning 이라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예요. 자, 그러면 sure 다음에 뭘 쓸 수 있다? 접속사 대절 쓸 수 있죠. that his team. 그 다음에 선생님 앞에 과거니까 그냥 won 과거 쓰면 안 돼요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치만 확신했다라는 거는 이길 거라고 확신한 거지 이겼다는 걸 확신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길 것이다 라는 조동사를 써줘야죠. would win the game. 9번 볼게요. His wife complains.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대절로 써볼게요. dad이라는 저를 불평한다. 자, 주방이 좁다 이렇게 되는 거죠. being의 의미상의 주는 주방이에요. that the kitchen, 주방이. 그 다음에 being은 앞에 있는 이 시제랑 같다는 얘기죠. 그럼 시제가 뭐야? 현재. 현재. 그러니까 is too small.
10번 He was afraid of 그가 두려워했다 뒤에 대절로 바꾼다면 여기에 의미상의 주어가 없다는 건 앞이랑 같았다는 얘기죠 He 그 다음에 being을 썼다는 건 같은 시제인 과거였다는 거고 그리고 나서 뒤에는 연결하면 되죠 그가 친구들에 의해서 비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했다 11번 I was shocked 넌 충격을 받았어요 뭐에 that 절 전체에 놀랐어요 그 다음에 she 그 여자가 앞에 과거 시제랑 일치하는 시제니까 became 그 여자가 수녀가 된 것에 놀랐습니다 12번 all present 자 여기서 present는 형용사였어 여기 앞에는 all을 꾸며줘요 참석한 이란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insist 주장했어요 무엇을 자 이 on 이라는 문장을 봤을 때 여러분이 위에 어디였냐면 여기 옆에 12번 옆에 이렇게 쓰세요 1번과 비교 왜 그랬냐면 아까 1번에서 문제는 뭐였어요? insist의 대절이 왔던 거였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insist on 다음에 동명사 쓰는 거랑 같다라고 위에서 문장 한번 바꿔봤던 거죠 그러니까 위에 1번은 insist that을 준 거고 지금은 insist on 다음에 동명사를 준 거예요 두 개는 같은 구조란 얘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주장했습니다 on 다음에 여기 바꿀 수 있는 건 결국 on을 대절로 붙이겠죠 그러니까 that I 그 다음에 주장하다는 동사는요 조동사 should를 넣어줘야 돼요 should make a speech 연설을 해야 한다 자 여기 있는 부분은 조금 힘들어 할 수 있어서 제가 같이 했는데 대신에 이렇게 바뀐다는 거는 보고 와야 다음번에 변환한 문장을 가지고서 우리가 복습 문제 풀 수 있어요 자 옆에 넘어가서 좀 동명사 의미상의 주어랑 시제 태까지 우리가 지금 이 문제 풀면서 같이 한 건데 자 역시 넘어가서 분사로 갑시다 54페이지 가세요 54 54페이지 동명사 풀문사인데 이거는 자 아까 그 프린트를 좀 보셔야 돼요 이 프린트 이제 꺼내볼 때가 됐습니다 예 프린트를 꺼내볼게요 자 이거를 암기를 하긴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참 외우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제가 암기한 방법을 전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내가 무조건 능사는 아니니까 나만의 암기법이 있다 그러면 그걸로 하시는 게 좋아요 자기가 편한 방식을 취하세요 그런데 제가 권장하는 방법은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한 동사들인 경우에 투부정사 뒤에 나오는 요 자리에 목적어가 투부정사가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들어갈 때 이 일이 아직 안 일어난 단계이다 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요 자리에다가 뭘 넣어도 비슷한데 예를 들면 뭐 to go there 이렇게 하나 넣어봅시다 목적어 자리를 이거 하나 예 만들어 놓고 대입을 해보는 거야 나 거기 가는 거에 동의해 이런 얘기는 가기 전에 회의할 때 하는 말이죠 아직 안 갔어 거기 그치? 마찬가지야 나 거기 가기로 aim 자체가 명사로는 목표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갈 걸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작정하다라고 쓴 거죠 그쵸? 은호야? 자 그리고 아래쪽에 나 거기 가려고 되게 지금 노력하고 있어 attempt랑 try가 약간 다른 거는 try는 그냥 한번 노력해보다 시도해보다 이제 attempt는 시도를 굉장히 노력 열정과 에너지 가지고 노력하는 거예요 자 근데 아래쪽에 choose는 뭐야? 가는지 안 가는지 고려해보다가 그냥 가는 걸 골랐어 이렇게 되죠 그렇지만 아직 안 갔을 때 이렇게 말하는 거야 마찬가지예요 아래쪽에도 가기로 결정했어 아직 안 갔겠지 갈 거라고 예상해 안 갔어 심지어 fail to 부정사 쓰면 to 부정사인데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걔가 갔을까? 가는데 실패했으니까 안 갔겠죠 그쵸? 아래쪽에도 갈까 말까 망설이고 있어 아직 안 갔어 가기를 희망해요 아직 안 갔죠 아래쪽에 가려고 계획해요 역시 아직 안 갔어요 가려는 경향이 있다 정도에서도 보통 그러는 경향이 있다지 갔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쵸? 가고 싶다 마찬가지예요 가고 싶다는 거지 갔다는 얘기는 아니야 아직 안 간 상태야 그치 대부분의 동사들이 이런 걸 좀 어려운 말로 미래지향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목적어의 내용이 투부정사인 동사들은 대부분 그 목적어의 일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를 말해요 그런데 뒷페이지 가보시면 동명사는 좀 달라요 뒤에 가봅시다 뒷페이지 보면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한 동사들이 있어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한 타동사는 옆에다가 뭐라고 쓰시냐면요 여기 확대해 볼게요 동명사 즉 목적어
의 내용이 현재 또는 이미 일어난 일. 이게 다르죠. 아까 to 부정사는 아직 안 일어난 일을 말한다고 그랬고 동명사는 이미 일어난 일을 말한다는 거예요. 자, 아래쪽을 볼까요? Admit. 이런 것은 뭐가 될까? 그래, 내가 그랬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이미 한 거야. 그 다음에 뭐뭐를 고맙게 생각해. 나 도와줘서 고마워. I appreciate helping me. 이러면 나 도와준 거 고마우니까 helping me는 이미 일어났겠지. 그러니까 고맙겠지. 그 다음에 avoid. 난 그런 거 하는 거 피해. 그래서 걔는 지금도 안 하고 있어. 아래쪽에 내려갔을 때도 뭔가 미루다 이런 거 있죠. 미루다 이런 것들은 delay를 비롯해서 미루다 연기하던 전부 다 동사와 목적을 쓰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주의할 게 어떻게 생각하면 미뤘으니까 아직 안 한 거잖아요. 근데 원래 지금 해야 되는 일인데 지금 안 하고 뒤로 미루고 있는 걸 말해요. 그 다음에 아래쪽 동사를 보면 앞에 want는 뒤에 to 부정사였어요. 왜? 그렇게 하고 싶어 라는 얘기는 아직 안 한 일인데 앞으로 그러길 원하는 기대 심리를 말하죠. 그런데 나 원래 그런 거 하는 거 좋아해. 이런 건 지금 현재 좋아한다는 얘기죠. 즐기다, 좋아하다. 그러게 대부분 즐기고 좋아하는 표현들이 like건, feel like건, enjoy건 다 동명사를 써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을 포기한단 말로 give up을 쓰고요. 지금 하고 있는 걸 피하고 꺼리고 계속하고 다 동명사 써요. 미루다 연기하다 다 동명사라고 할 거예요. 특히 중요한 건 여기다 현관펜 치고 별표 꼭 달아주세요. 여러분들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stop이에요. stop 다음에 자꾸 to 부정사를 목적어인 줄 아는데 to 부정사는 목적어가 아니에요. stop은 동명사를 목적어로 써야 뭐뭐 하는 일 자체를 멈추다가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결국 to 부정사를 써봤자 다른 뭔가를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을 나타낼 뿐이에요. 그러니까 개념상 뭘 하기 위해서라는 이유와 목적을 나타내는 게 to 부정사고 하고 있던 일 자체를 나타내는 말은 동명사를 쓴다는 거고요. 자, 근데 옆에 가보시면 이제 이거를 이해하는 도움이 됩니다. 위쪽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둘 다른 목적을 취하고 의미 변화도 거의 없다라는 단어들은 외워야 되는데 자, 우연인지는 몰라도 유난히 비슷한 단어들이 있어요. 어딨냐면 여기를 놓고 봤을 때 begin하고 그쵸? 그 다음에 start는 같은 말이잖아요. 시작하다. 그쵸? 시작하고 그 다음에 당분간 계속하는 것도 역시 둘 다 써요. 그리고 좋아하다, 사랑하다, 싫어하다 이런 개념들도 유독 더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 좋아하다, 사랑하다 이런 단어, 싫어하다 전부 다 둘 다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건 두 가지 좀 체크하셔야 돼요. need 다음에 want 다음에 동명사를 쓰는 건 약간 의미가 달라요. 왜 그러냐면은 need는 옆에다 쓸게요. 둘 다 같은 예문인데 his car 그의 차가 needs to be fixed 수리가 되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to 부정사를 쓰는 게 가능해요. 원래 수동의 경우에 그래요. 그런데 needs 뒤에다가 아래다 뭘 쓸 수 있냐면은 이렇게 내려놓고 fixing이라고 능동 형태의 동명사를 쓰는 게 가능해요. 자, 그러니까 그 사람의 차가 수리가 되어지다 라는 수동을 쓰는 그런 상황인 경우에만 능동 형태의 동명사가 가능한 그래서 to 부정사 동명사 둘 다 된다는 거지 그런 개념 정리를 안 하고 보면 his car needs to be fixed랑 being fixed 둘 다 되는 줄 아는데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to 부정사를 쓰는 게 원칙이에요. need는 왜 우리가 뭐라 그러지? 나 집에 가야 돼요 뭐라 그래? I need to go home이라고 하죠. 그런데 원래 to 부정사 쓰는 건데 to 부정사 뒤에 내용이 지금처럼 이렇게 수동인 경우에만 능동인 ing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건 want도 똑같아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볼게요. 이제 여기에 별표를 3개를 해봅시다. 시험 문제는 이런 걸 가지고 물어보죠. 보통 자, 아래쪽에 보시면 remember하고 forget까지는 정말 완전하게 일치하는 거라서 두 개를 이렇게 묶어서 같이 현관펜 쳐도 좋을 것 같아요. regret은 약간 달라서 따로 볼게요.
Forget Remember은 제가 아까 to be known사와 동명사를 어떤 걸 목적을 받느냐를 구별하는 방식이 뭐라냐면 테리나? 자, 구별한 방식이 뒤에 목적어를 받을 때 to be 정사는 아직 안 한 일, 그러니까 앞으로 할 일을 말할 때라는 얘기였어요. 그렇죠? 아직 안 한 일. 근데 이미 한 일이다 라고 할 때는 동명사를 쓴다라고 했죠, 목적어를. 그게 그대로 적용돼요. 그러니까 예문에 보시면 remember 다음에 to be 정사를 썼다는 얘기는 이 전화하다라는 일이 아직 안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when you arrive, 너 도착하면 나한테 전화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억하고 있다라는 예문 뒤에는 내가 했던 일도 기억을 하죠. 그런 걸 우리는 추억이라고 하니까, 기억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뒤에도 동명사도 시험엔 자주 나와요. 나 옛날에 저 사람 만났던 거 기억나, 이렇게 온단 말이야. 그리고 아 맞다, 내일 거기 가야 되지, 나 기억하고 있어. 내일까지 그거 제출해야 되지, 기억하고 있어. 미래일도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remember는 시험 문제에 to be 정사, 동명사 다 출제가 돼요. 근데 생각해봐, I forgot, 내가 까먹었어, 잊어버렸어 뒤에다가 동명사가 자주 올까요? 동명사 쓰면 이미 한 일이 동명사야. 자기가 이미 뭘 했는데 까먹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숙제 다 했단 말이야, 자기가. 그랬는데 숙제를 했다는 걸 까먹고 와가지고 죄송해요 숙제 안 했어요 하고 엄청 혼나고 있겠어 가만히? 말이 돼? 내가 버스 카드를 가지고 왔는데 가지고 왔다는 걸 까먹어서 버스 카드가 없는 줄 알고 집까지 이 더운 날 걸어가겠냐는 거지. 대부분 뭐야? 자기가 한 건 기억을 해요. 아직 안 한 걸 기억 안 하는 거지. 지금 뭐야? 아 깜빡 잊고 버스 카드 안 가져왔다는 건 무슨 얘기야? 버스 카드를 가지고 와야 하는 걸 안 가져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forgot 다음에 to be 정사를 썼을 때가 아직 안 한 일, 즉 해야 될 일인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망증을 나타내는 게 forget to be 정사일 거고, 자기가 한 건데 까먹는, 지가 이미 다 해놓은 일을 까먹는 건 forget 동명사일 텐데, 그건 어떤 증상이야? 치매지. 그러니까 학생들이 다루는 문장에서 치매가 많이 나오고 있어? 건망증이 많이 나오고 있어? 건망증이죠. 그러니까 이게 시험의 확률상 forget이 나오면 대부분의 답은 뭐야? to be 정사야. 근데 remember는 두 가지 가능성이 열려야지. 옛날에 했던 일도 기억하고 아직 안 한 것도 기억하고,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regret은 제가 얘기 안 했었는데 해석을 잠깐 써봅시다. regret인 경우는 여기 아래 여백 공간에다 잠깐 쓸게요. regret은 뒤에다가 동명사를 썼을 경우에는 이미 한 일을 후회, 이미 한 일을 후회하다 이고요. 근데 regret이 만약에 to be 정사를 썼다, 그럼 의미는 뭐뭐 하게 되어 유감이다, 아쉽게 생각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의미가 완전 다르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것 중에 try라는 아이들도 약간 달라요. try도 원래 to be 정사를 쓰면 노력하다지만 동명사를 쓰면 그냥 한번 시험 삼아 해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차이가 있는 애들은 구별하셔야 되고요. 자, 이 프린트의 내용은 뒤에 있는 건 분사에 대한 얘기인데 뒤쪽에 나와 있는 애들 여기 보세요. 동명사가 있었던데 뒷페이지 넘기시면은 to be 정사 다음에 동명사가 오는 어구라고 되어 있죠. 여기. 자, 근데 여기는 동명사가 오는지 to be 정사가 오는지를 구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한글 뜻을 시험을 봐요. 그래서 얘네들은 별표를 하시고요. 이거는 한글 뜻. 그러니까 스페인 쓰는 건 안 봐요. 한글 뜻은 볼 거고요. 요 페이지 전체가 다 그래요. 한 페이지가. 그러니까 요 한 페이지 전체가 한글 뜻만 물어볼 거예요. 한글 뜻. 한글 뜻을 물어보니까 요 표현은 그냥 전체적으로 의미를 더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특히 시험에선 나중에 보면 여기가 많이 나와요. 왜냐면 여기 왜 to가 있는데 to be 정사 to 동사 원형이 아니고 동명사 써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설명은 can 원래 to 다음에 동명사 쓰는 전치사야,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암기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쩔 수 없어요. 싫어도 좀 공부를 해야지 암기를 해야 풀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프린트는 잠깐 교재에 끼워서 치우셔도 돼요. 제가 이걸 교재에다 안 집어넣고 프린트로 따로 한 이유는 책을 들고 다니기에는 우리가 너무 헤비해요, 교재가. 이것만 들고 다니면서 보란 얘기예요. 이해되죠? 치우시고. 자, 그 다음에 준동사 파트에서 이제 분사 파트를 좀 봐야 되는데,
분사가 가장 이해할 만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동명사, 투부정사까지는 이해하기보단 좀 암기가 들어가고, 그러나 분사가 들어가면서부터는 좀 이해하는 표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볼게요.